하나 둘 셋 넷. 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함께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무엘 학교가 시작이 되어 전국의 우리 대학생들 이번에 많이 사무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수료할 때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과정을, 이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더욱 담아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한 짐씩 짊어지고 우리가 다니는 캠퍼스에 나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끝까지 우리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시편 126편을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1차로 돌아온 어느 시인이 2차로 3차로 아직도 바벨론에서 지금 압제를 받고 있고 있는 그 시온의 포로들을 또 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자기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절에 아주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타지에 가서 그 고생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해방돼서 독립해 돌아온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이 어떤 압제와 압박 속에서
건져내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또 그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아주 큰 일, 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대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없지만 실제로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기쁨과 이 즐거움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또는 나를 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진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구원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구원에서 나오는데 그 구원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영생을 얻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항상 샘솟듯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두신 그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것이 일상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이라고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때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쁨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겉으로는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기쁨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당신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나와 같이 이렇게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죄인의 어떤 신분처럼 묶여있는 거 이거 빼고는
당신도 아그립바 왕도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어떤 기쁨, 즐거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여기 지금 이 시편 126장은요. 책갈피를 해두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예, 29절보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가로되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이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하고 소망은 다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희망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이라고 그러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신 그 기쁨, 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아주 엄히 경계하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당신이 이렇게 나은 거, 내가 이렇게 고쳐줬다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응?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오신 그것은 망각하고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병만 고쳐준 그런 이적 기적만 행해서 나도 병 고침을 받고 싶다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맨 병이나 고치려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도 사방에서 병 고쳐달라고 겨우 그냥 병 고치는 이적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7장. 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겨우 육신의 어떤 질병이 고쳐지고 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었을 때 귀도 먹었어요. 귀머거리고 또 말도 잘 못합니다. 벙어리죠. 귀머거리며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귀도 열리고 혀도 열려라. 그래서 에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그 치유가 완전히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어미 여기서도 경계했는데 경계할수록 자꾸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한 그 자기의 상태 나를 전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기쁘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즐겁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이죠. 그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아주 훨씬 더 높은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영혼의 문제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예, 겨우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뭐냐? 믿음이죠. 예. 아까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 그 문둥병자에게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문둥병을요. 고칠 수 없잖아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 이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역시 에바다 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는 것을 갖는 이 믿음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아주 든든하게 승리하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하고 있어 아람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징벌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여자의 하나를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처의 어떤 시종으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나아만 이 사람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장군이지만은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여자아이도요 거기 시중을 들고 하지만은 아마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 어른께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그것을 그 받은 나를 전하는 것이다. 나를 전하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도 그랬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그 여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처음에는요 한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어요.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 당신은 선지자라고. 조금 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고.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가 소리쳤습니다. 예,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다 나왔습니다. 누구를 전했느냐? 예?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나 자신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그 상태, 예,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 상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내 입에는 웃음이 끝이지 않았다. 이 찬양이 찼다. 그런 나 자신. 이 전도의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학생들, 여기 뭐 다 대학생들입니다만은 그래도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앞으로 자기 뭐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개척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뭐를 알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냐? 말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여기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쳐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삶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와 계시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러게 되면 이 기쁨이 가득 차고 그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좁게 말하면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이제 나를 고쳐줄 구세주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까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고침을 받은 그 상태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런 회개는 구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자기 자신을 잘못한 것을 이제 알고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성령을 쫓아서 사는 새 삶을 사는 것까지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 하나를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아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이 과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면은 이리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누가 지어낸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늘나라 입구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네 라고 대답한다면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혼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엄청 당황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나만 구원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지 않았다 그거는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에 묻혀 사는 사람들, 죄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마귀에게 눌려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12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시편 126장입니다. 1절,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피 톡톡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큰 일을 행하신 그 대사. 아,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이 그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때요, 기분이? 그 구원을 하신 분,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찬양이 가득 차잖아요. 이 20편의 기자처럼요. 야, 이 전도해 본 사람은요, 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입으로 간증하고 말이죠. 할 때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바로의 어떤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킨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올 때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 해방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고 뭐 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나라의 압박, 압제, 그런 식민의 상태로부터 또 해방됐을 때, 그렇잖아요. 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져서 그렇게 1900년 동안 그 살육을 당하고 하는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예, 그래서 그들은 예, 모시아브 농장에서, 키부츠 농장에서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실은 마귀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 괜찮아요.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겨우 그냥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지식력, 지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쁨 뒤에도, 그 즐거움 뒤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아파트 물려주고 뭐 자기가 사업하던 사업체 물려주고, 예, 그것을 행복으로 삼잖아요. 시편 17장 한번 봅시다. 시편 17장 14절 봅시다. 시편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결국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약을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그냥 그것도 주의 재물로 배채우고 있으면서 주는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예, 남은 산업을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유전하는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데, 여기서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예. 실은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과 그 영원한 복락, 영생, 예.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 의와 거룩함과 예. 그리고 사랑과 예. 화평과 안식과 그런 행복과 만족과 뭐 이 세상에 거기에는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부정도 없고 죄도 없고 남을 헐뜯고 뭐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뭐 재판하는 것도 없고 예. 심판도 없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 세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이상향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장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거 해봐야 헛된 일에 분유 바쁘다고 말해요. 바빠가지고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 바빠서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창구도 많이 짓고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대학생으로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제도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냥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그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에요.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데 예? 그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되고 자기 어떤 위치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가요 혼미로 이렇게 밭을 파는 거 하고 쟁기로 밭을 파는 거 하고 트랙터로 밭을 그 가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기왕이면은 좋은 도구를 갖고 이렇게 밭을 갈면은 훨씬 더 많이 갈고 쉽게 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지 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 땅에다가 박아놓고 그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예전에 사이먼 가펑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엘 콘더 파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철새는 날아가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 완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생각날 거예요. 나는 차라리 snail, 달팽이보다는 달팽이를 쪼아먹는 sparrow, 참새가 되고 싶다. If I could,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I would, 나는 그렇게 하겠다. I surely would.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나는 얻어맞는 못보다는 해머. 차라리 해머 때리는 망치가 되고 싶다. If I could,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Yes, I would. 나 그렇게 할 거야. I surely would.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그걸 찾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Away I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멀리 멀리 I'd rather sail. 나는 멀리 멀리 항해를 할 거야. Like a swan. 백조처럼. That's here and go. 여기저기 여기 왔다가 저기로 가는 그런 백조처럼 멀리 멀리 항해에 나갈 거야. Oh,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keeps the world its saddest sound. Its saddest sound. 사람은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사람은 땅에 묶여 있다. 이 땅에 묶여 살고 있다. He gives the world. 그는 이 세상에 이 saddest sound, 가장 슬픈 소리를, 가장 슬픈 소리를 내고 있다.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는 날아가는 것처럼. 엘콘도 파스, 안데산맥을 넘어가는 콘돌처럼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사항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이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상속물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간직한 겁니다. 영생 복락이죠. 예, 천국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fact, 사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나한테도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해놨는데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머리고 실은 일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 건져낸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시편 12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26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책갈피를 해놓은 사람은 금방 찾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도 순종하면 쉬워요, 세상이. 자, 시편 12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왜냐하면 아직도 바벨론에서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해방감을 느끼고, 예, 입에는 크,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꿈꾸는 것 같이 이 기쁨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그 평소에는요, 그 시내가 전부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막 원래 산에 나무도 있고 막 그래야 물도 거기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쫙쫙 내려가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골짜기 물이 말이죠. 물이 엄청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남방 시내처럼 그렇게 막 왕창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이게 합심 기도가 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진실로라는 말을 썼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는 다시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말을 예수님 하실 때 진실로란 말을 쓰시는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느니, 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포로들을 돌리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거기서, 예, 구해내지 않으면은 결국 평생 죄의 포로에 또는 마귀의 포로에 잡혀서 결국 신음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인데 긍휼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함께 대학에 다니는 캠퍼스의 그 친구들 지금은 뭐 기고만장하게 뭐 자기 막 어쩌고 저도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뭐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자고 뭐 뭐 구원을 받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에이고 뭐 부족하면은 자기를 못 믿으면 남을 믿냐? 무슨 뭐 자기 주먹을 믿지 뭐 이렇게 그 건방진 얘기를 그렇게 무신론으로 살았을 때 그런 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혀 앞니를 알지 못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전하면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여러 대학에 골고루 들어가게 했을까? 어느 한 대학만 보내면 다른 대학은 누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대학에 골고루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말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온 것은 내가 여기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생을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그것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대학의 캠퍼스에 나랑 함께 공부하는 저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방법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면 그중에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천국 가게 할 것이냐 지옥 가게 할 것이냐 그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쇠를 열고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그래요?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구해. 근데 잠겨 있어.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 5절 6절 126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일은 눈물입니다. 전도는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먹고 자고 하면서요.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처럼요. 그 전도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전부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break the crutches라고 해서 목발을 부러뜨려라. 그들이 아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목발이잖아요. 아 나는 병이 치유를 받 병이 나섰으니까 그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게 목발이잖아요. 나는 방언을 했으니까 나는 예언을 하니까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천사들한테 뭐 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목발들이 한 20여 가지가 돼요. 그거를 전부 깨트려요. 나는 벌 침례를 받았다고. 시몬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고넬료도 기도 열심히 했다. 나는 구제, 자선사업 이런 거 많이 한다. 고넬료도 그랬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이건 잘한다.
그거 예전에 구수의 그 내시 그도 얼마나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고 그 열심이 보통이냐? 그런데도 구원 못 받았다 등등 있잖아요. 그 그거를 전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해서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다. 그들 다 암송합니다. 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이런 거 다 암송해요. 그러고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학생이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찔리지. 하나님의 뜻 그걸 뭔지 모르니까 다 못했지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여기 뭐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셨잖아요.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잖아요. 막 병도 낫게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발 이렇게 얘기했다고. 혹시 목사님은 어떠냐고. 찔리죠. 솔직히 말해보라고. 막 그냥 말씀으로 이걸요. 이 학생이 성경도 안 찾고 암송해갖고 쫙쫙 얘기하니까 있잖아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럼 나는 목사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니고데모 그 사람은 어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관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했는데 목사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응? 거듭났겠지. 났겠지가 아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언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네. 봉사만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요. 한 비유로 그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어떤 이제 전도하는 이 부부가 문도 다 잠가놓고 이제 아침에 전도하려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데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방 안에 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인가 싶어갖고 가까이 가봤더니 문도 잠겨 있어. 걔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이제 오세요? 전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요 밥도 지어놓고요 청소도 해놓고요 이 환경도 뭐 해놓고요 다 저희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분명히 문도 잠겨 있고 이 열쇠는 우리밖에 없는데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목사님 언제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안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봉사도 하고 뭐는 했지만은 찔리는 거예요. 그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는데 전도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사무엘 학교에서 전도훈련을 받는 걸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전도하고 싶은 그런 그 열정, 이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고 뭐 해갖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전도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가슴속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게 전도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올라오는데 어떻게 뭘 할 줄을 모르니까 그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우선 먼저 이 속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가 눈물이 제일 많아요? 전도 집회할 때. 그리고 수양회 때 가면은요, 여기에서 자매가 울고, 우리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저렇게 고집부리고 완강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울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붙잡고 울면서, 엄마 아빠 저 소원이니까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좀 마음을 열고 좀 자꾸 뭐 판다라고 하지 말고 좀, 예,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좀, 예, 마음 비우고 한번 들어보시라. 눈물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할 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인정으로도 안 돼요. 오로지 전도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대사입니다. 왜냐? 어떤 의사가 한 영혼을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대사.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는, 예,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전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안 계셔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도 해야지, 학점도 따야지, 자격증도 따야지, 또 레포트도 써내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 딴 데 죄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죄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뭐 예, 전도만 한다고 해서 학교 생활을 등한히하고 예, 학점 따는 그런 일을 등한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두 가지를 다 두 배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만약에요 뭐 전도하러 다닌답시고 뭐 일리절로 뭐 예, 돌아만 다니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학교 생활에 학점은 별로다. 그러면요 야 니나 해라 그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해요. 친구들한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그 중에서 내가 대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목표입니다.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자 이제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과 전도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고 사도들도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의 열매가 자꾸 옆으로 퍼지고 결국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그 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녀 강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해서 끌고 갑니다. 사랑의 매임이 되어서 그 기쁨 속에서 웃음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는요 막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전도하는 일로 보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33절 같이 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대학도 다니는 겁니다.
그러려면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울었다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 전도는 눈물로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과 눈물을 겪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2장에 1, 2에 곱하기 2, 그럼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두 번이나 하셔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 죽으면, 이게 썩으면이 아닙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알이 죽어야 새가 나온 거예요.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알잖아요. 이 스펄전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예,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고 말하는 스펄전.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나 설교를 잘해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해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직업도 갖고 일도 하고 내 신분도 갖추고 뭣도 한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학교를 통해서요. 우선 먼저 내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 이 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1일차부터 쭉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훈련이에요. 아우, 저 어떻게 해?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우러나서 속에서 그건 때론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 그건 사도 바울만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나도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자기 목숨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배가 파손되는 그 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야, 나랑 표를 바꾸자. 너는 죽을 표를 뽑았고 나는 살 표를 뽑았는데 얼른 바꾸자.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으면 지옥가. 안 돼. 그러니 이 구명보트에 타고 살아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성경 강연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죽을 표를 뽑아서 그 배에 남아서 배가 침몰하고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갔어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못 살고만 싶어갖고 친구가 죽은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강연에 가가지고 진짜 나도 이 친구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대사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몰랐던 그냥 비웃고 말았던 그런 것이 야 인생이 바로 답이 이거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죽었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의 이 전도는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리고 예,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한 사람, 한 생명을 위해서 죽는 그것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미엘 학교에 등록하신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이렇게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이 예전에 보니까 몇 분씩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럴 분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예, 그것을 따라하지 못해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중도에 하차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은 피 흘려 나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예, 다 수료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전도훈련을 잘 받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그 마음을 갖추어서 이 캠퍼스에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이 붙여주어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사무엘 학교 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